Bom 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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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열대우림 아마존. 총 9개 나라에 걸쳐있는 거대 밀림으로 그중 60%가 브라질에 속해 있습니다. 밀림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아마존 강변의 사람들. 이들의 생계수단이 아사이베리 수확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는 밀림 속 아사이베리를 수확하는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밀림을 헤매고 다닌 지 30여 분. 저기 있네. 좋기 10m는 넘어 보이는 나무 끝에 매달려 있는 작업자. 그 모습이 아슬아슬합니다. 나뭇가지와 씨름을 하는 것도 잠시. 능숙하게 수확한 열매를 들고 나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소에 아사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생명의 나무 열매로 불리는 아사이베리.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서만 자라는 야자나무의 열매입니다. 오랫동안 원주민들의 약용식물로 사용됐고 지금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사이베리 수확은 나무 군락지를 찾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온통 울창한 풀과 나무로 뒤덮인 밀림. 어디를 둘러봐도 비슷한 풍경이라 아차하는 순간 헤매기 십상입니다. 만일에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나무에 뭐 하신 거예요? Eu tava demarcando para não se perder para na volta, cara, não se perder na mata. Aí sempre papai me fala aí essa história, né? 나무에 표시를 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일을 하며 얻은 노하우입니다. Geralmente às vezes elas estão embaixo das folhas, a pessoa não tá vendo ela. Aí você pode pisar em cima dela, se pisar em cima dela, elas picam a pessoa. Tem cobra aqui, ó.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 독이 많다고 저 조그만 게? Ele não é agressivo, mas se for bem mordido, ele tem veneno. 작업할 장소가 정해지면 도구 준비에 나섭니다. 재료는 주변에 흔히 널려있는 굵은 나뭇잎. 나뭇잎을 적당하게 잘라 단단히 꼬아줍니다.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만든 것이 빼꼬냐. 나무를 탈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빼꼬냐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도구입니다. 모든 채비를 마치고 신중하게 나무를 고르는 작업자.
몇 미터나 돼요, 이 나무는? 나 uns 15, eu acho. 위험하진 않아요? 글쎄, mas aí. 백고냐를 발에 끼우는 것을 신호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거침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작업자.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아파트 5층 높이를 오르는 건 웬만해서는 엄두도 못 낼 일. 극강의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특히 열매를 딸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두 발만으로 몸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의 열매를 골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나무 아래로 내려오면 작업 끝.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일한 탓에 얼굴에 땀이 흥건합니다. Cansa mais para subir. Na subida cansa mais. 아사이 베리는 작업자들의 땀과 인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휴식도 잠시, 다시 시작된 작업. 아사이 베리는 1년 내내 열매를 맺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풍성하게 과실이 달립니다. 지금이 수확의 적기. 덩달아 작업자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급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법. 나무를 잘못 골라서 올라온 겁니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건 체력 소모가 큰 상황. 이럴 때면 경험자들의 기술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수천 번 나무를 오르내리며 몸으로 체득한 노하우입니다. 두 팔과 다리의 힘으로만 나무에 오르는 고공 작업. 힘들기는 숙련공들도 마찬가지지만 요령이 좀 생긴 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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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udo bem aí, Silvio? É? Tá tudo bem? 아사이베리 열매 채취 성공. 나무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다시 봐도 대단합니다. 나무 아래로 내려갈 때는 발을 브레이크처럼 이용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이렇게 발을 쓰는데도 굳은 살만 있을 뿐 상처 하나가 없다는 사실.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좀 묻어서 지저분할 뿐 상처가 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진행되는 수확 작업. 수확 작업은 이것이 마지막.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털어내는 동시에 선별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썩거나 더울리고 상품이 안 되는 것을 골라냅니다. 아, 저런 거는 안 익은 거예요? 네, 좀 다 produção이다. 너무 드레스 드릴게. 드디어 오늘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쉴 잠도 없이 3시간을 꼬박 일한 결과는 어떨까요? 이제 한 바구니에 몇 킬로나 돼요? 35 킬로, ela normal. É porque eles querem pouco. Lá o fornecedor nosso que nós entrega para eles, eles querem bem pouco, eles não queriam. 이제 수확한 열매는 배까지 운반해야 합니다. 마땅한 운반 도구가 없어 35kg짜리 바구니를 옮기는 것도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한 시간을 꼬박 걷는 거리. 잠시 쉬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확한 지 12시간이 지나면 바로 산패가 되는 열매. 때문에 브라질에서조차 아마존과 떨어진 지역에서는 열매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지만 누구나 얻을 수는 없는 열매, 아사이베리. 땀을 흘릴 만큼 얻을 수 있는 노력의 열매입니다. 수확한 아사이베리는 벨랭에 있는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벨랭 인근에서는 아사이베리를 싣고 다니는 배를 보는 일이 흔합니다. 아사이베리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여기저기서 모여든 이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열매가 많은 시기에는 더 북적입니다. 시장으로 가져온 열매는 다시 한번 꼼꼼히 검수 작업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무게를 재고 최종 값이 매겨집니다. 과연 오늘 얼마나 벌었을까요? Deu 675. Uma saia 90. 돈을 받아든 작업자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Olha, ele, entre safra ele chega até 320, 350, uma. 아사이베리는 날짜와 시간대마다 가격이 다른데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아사이베리를 팔러 올 때면 꼭 들리는 곳. 항구 근처의 재래시장입니다. 벌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기다릴 가족을 위해 장을 보러 온 겁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왕복 2시간 거리이다 보니 벌써 밥 때는 훨씬 지났습니다. 일하며 흘린 땀을 씻어냅니다.
porque nós aqui, nós tomamos banho com essa água aqui, porque não tem poço, não tem água encanada, nada. Aí nós ficamos com água mineral para tomar e a água do poço lá para fazer a comida. Que sai. 집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마존 인근에 사는 이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아사이베리. Aqui vai tirar o líquido dele fazer a polpa da açaí. 몇 시간씩 보던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건강을 챙기는 방법. Que sente fraqueza no outro dia, não sente mais fome. 든든해서 식사 대신으로 먹기도 하고 이곳 사람들에게는 피로 회복제 역할을 합니다. 밥과 반찬 두 가지뿐인 소박한 밥상. 대단하진 않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Olha, ele significa para nós muita coisa, né? Porque ele é a fonte de renda da gente e o alimento. Gosta. 다음 날 이른 새벽 일찍부터 수확에 필요한 도구를 챙기는 울레키 씨. 아직 해도 들지 않은 시간인데 서두릅니다. Nós estamos indo ali para Santa Maria, daqui lá é 40 minutos quase de barco. Então por que a gente está indo para lá agora? Para a colheita da açaí. Porque o açaí lá está já bem maduro. 어제 벌이가 좋지 않았던 게 걸렸던지 오늘은 아사이베리가 많은 다른 섬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이번엔 수확량이 좋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마존의 동쪽 방향으로 배를 달려 40여 분 만에 도착한 밀림. 밀림 속을 빽빽하게 채운 나무와 풀. 길을 찾아가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기떼의 집중 공격. 한 마리도 아니고 때로 들러붙어 물어대니 작업자들은 긁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 무기가 너무 많아서. 제작진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약을 뿌려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참 만에 시작된 아사이베리 수확 작업. 그런데 작업자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디에서 공격을 받은 걸까? 아사이베리 가지에 가득 붙은 붉은 개미떼. 크기는 작아도 독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련된 작업자들에게도 독성 있는 벌레는 위협적입니다. Isso fica coçando direto isso aqui. É mais enjoada do que mosquito. Aí tem que procurar ela no corpo até achar ela para tirar ela, que senão ela fica enjoando até. Tipo tudo. É. 벌레와 독충. 더운 날씨와 습기까지. 수많은 악조건에서도 작업자들은 오늘도 묵묵히 아사이베리 나무에 오릅니다. 덕분에 귀한 열매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 왜요? 따가워, 따가워. 왜요? 아, 개미 물려가지고 따가워. 아, 계속 따가워요, 계속. 형, 제가 이렇게 한번 정말. 어, 계속 따가워. 그 심정을 알겠다 이제. 그래요? 아, 진짜 따가워요, 진짜. 작업이 늦어져서 수확량을 채울 때까지는 잠깐도 아까운 상황.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휴식의 전부입니다. 계속되는 작업. 이번엔 꽤 높은 나무에 올랐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는데 잠깐 발을 잘못 디뎌 빼꾸냐가 떨어진 겁니다.
que foi que aconteceu, cara? Pali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백곤이야. 이게 없으면 발을 나무에 지지할 수가 없어 나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한시가 급한데요. 최대한 빨리 백곤이를 찾아줘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료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muita formiga lá em cima, aí teve algumas que picaram pelo braço, perna. Aí escapuliu a pecúnia do meu pé. 떨어지면 못 내려와요? É, porque a gente não tem um apoio totalmente como a gente tem da pecúnia. Aí tem que ter alguém para ajudar. É, dá um pouco de medo quando a gente tá lá assim. Arriscado a pessoa cair de lá numa altura dessa.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온몸에 땀이 흥건합니다. Já, eu já caí 4 vezes, só uma que eu me machuquei mais, mas as outras não. Eu caí na... tava seca a terra numa época dessa do verão. Aí eu me bati muito as costas. Mas tem pessoas que têm fratura, tem as que ficam paraplégicas, porque eles não andam. 그런데 일을 하다 말고 어디론가 가는 작업자. 누군가를 찾는 모양입니다. 야, 네. E aí, você tem muito açaí? Tem bem açaí. E aí, você, como é que tá tua pé? Tá muito bem, né, aquela. Dói um pouco para apanhar açaí.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친구입니다. 후유증으로 한참을 고생했지만 여전히 아사이베리 채취가 생계 수단입니다. 불편한 다리로 나무를 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두려울 때도 있지만 매일 나무 위로 오릅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 와리즈 escorreguei caí. Liso, quer ver está liso, que chove, fica muito liso. Aí o cara não consegue assim subir quase. Cara cai. 10 anos. 그래도 요즘은 일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도와주는 아들 때문입니다. Tá com medo de subir com isso aí? Não. 아버지가 밀림에 나설 때면 따라 나서는 아들. 요즘은 아버지 대신 나무에 오릅니다. 아픈 다리로 일을 하는 아버지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나고 te ensinei, Jos. Ter cuidado com o palé dessa árvore. Assim, porque ele pegou na folha daquela outra, ele apanhou o cacho dela. Falei, Jos, não solta ela, senão é arriscado. Tem que descer mais pouco e depois soltar. 도와주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에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오나 싶었는데 내려오는 길에 열매 채취 성공. 아직 어린 나이. 15m 이상의 높이에 고공 작업은 버겁습니다. 가서 보고 그냥 진이
종일 나무 위를 오르내리는 부자.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묵묵히 함께합니다. 이들에게 밀림 속 아사이베리 나무가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무리된 작업. 서둘러 시장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오늘 얼마나 수확을 했을까요? 이제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시간. 얼핏 봐도 값을 꽤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벨랭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밀림. 이곳에도 아사이베리를 채취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사이베리를 수확하기 위해서 밀림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주로 수로를 이용합니다. 왜 갑자기 배가 멈춘 걸까요? 수로로 다니다 보면 나무처럼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길을 막는 일이 예사입니다.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밀림 안으로 들어가니 아사이베리 나무가 보입니다. 여기서 작업을 할 모양입니다. 질퍽하다는 얘기와는 달리 편하게 가는 사람들. 괜찮은가 싶었는데. 제작진은 상황이 다릅니다. 푹푹 빠지는 진흙 때문에 한 발 뛰는 것이 힘듭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밀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흰수액이 나와 우유나무라고도 불리는 나무. 밀림으로 들어온 지 한 시간 만에 도착한 작업장. 이곳이 오늘 작업할 장소입니다. Eu vou subir nessa aqui que tem um preto aqui. Não, deixa que eu subo, viu? Tá muito cansado, já tá suado. Não dá pra. Deixa eu. Fica aí. Aí que eu vou lá. 아들 대신에 나무 위로 오르는 아버지. 쉰이 넘은 나이지만 40년 가까이 나무를 탄 덕에 아직 이 정도는 가뿐합니다.
금세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뿐하게 열매 채취 성공. 기술도 여전합니다. 아버지의 성화에 아들은 열매를 터는 작업. 40년 가까이 아사이베리 나무를 오르내리며 살아온 인생. 몸은 고주했지만 덕분에 자식들도 잘 자랐고 가족 모두가 편해졌습니다. 일이 벅찰 때도 있지만 아직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대학생인 막내 아들 때문입니다. Cansaram um pouco, sim. A gente já tá ficando velho, né? Tá ficando fraco. Já não dá para tá subindo muito. 일하는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Ai, meu Deus do céu. A gente tá mostrando, vou mostrar para vocês aqui. É porque aqui. 얼마나 물렸으면 웬만해서는 따갑지도 않습니다. 나 porque ele tá novo, né? Tem que estudar. Tem medo dele machucar. Tem pouca experiência. Aí nós que já temos acostumado. Pai, agora é minha vez de subir. Eu vou subir nesse aqui. Não, rapaz. Acho melhor te parar, já tá bom já. Não, deixa que eu subo, já subiu pra demais já. 결국 고집을 부려 아들이 나무에 오릅니다. 가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운 덕분에 잘 올라갑니다. 아마 cuidado. Tá preto esse cacho aí. 조심스럽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아들. 열매를 찾아보는데 하필 덜 익은 열매만 가득합니다.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큰소리치고 올라왔는데 이대로라면 낭패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더니 한참 만에 나무 아래로 내려옵니다. 다행히 잘 익은 아사이 베리를 찾았습니다. 아따, 나무 descansaram, descansei. Tô um pouco cansado. Cansa muito subir, hein? Muito exercício que a gente faz nas pernas. A gente cansa. É porque por causa do estudo que eu tive que sair, deixei de lado um pouco a rotina do açaí aqui com ele, acompanhando ele. Aí canso muito também, o meu preparo físico tá um pouco maior. Aí cansa. Tá muito gordo. Tá muito barrigudo, tá pesado pra subir. Ah. 야. Olha, velho, vai chover, bora embora. Bora embora também. Tá em chuva. Tem muita chuva? Tem muita chuva. Bora embora então, não. Você não pode pegar esse temporal aqui no mato que vai dar ter problema. Pode dar raio, né? Bora. Tá escurecendo. Escurecendo a mata. Bora embora. Fica, tá torcendo, né? Mas, para casa, vai ter que ir. Mas, para casa, vai ter que ir. Não sabia o que estava chovendo, porque escureceu a mata logo. Aí ficou escuro. Aí ela começa. Olha pro céu, aí começa a dar ventania forte, já sabemos que vai chover. Vai escurecer o céu aí. Tá vendo esse barulho aí? Trum, é o trovão que nós chamamos, né? A gente escuta, já sabe que vai chover. Aí tem que se prevenir logo antes dela cair.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잠깐 사이에 구름이 걷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이 반짝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아사이베리 채취는 불가. 나무가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단단히 채비를 하는 것이 사냥을 나갈 모양입니다. Aqui é outro, ó. É a espingarda de novo, só que é menor, o calibre é menor do que aquela lá. Mais fraca. Vai com cuidado, porque a mamãe falou que a trevoada quebrou tudinho o mato lá. Tá tudo fechado o caminho, não tem pra onde passar. Vai muito com cuidado. Açaí-berry 채취 작업을 못하거나 일이 없을 때는 낚시나 사냥으로 저녁거리를 마련합니다. Dá uma aula aí, meu filho. Dá uma aula de espingarda hoje, meu filho. E aí, mano? Conhecido como Pinto. A gente caça junto, a venda vem de lá de cá, a gente fica na casa dele, a gente vai caçar junto. 사냥 장소는 집 근처에 밀림. Tem que tomar certo cuidado com as onças, né? Depois elas são um bicho que ataca, né? São muito silencioso. Aí é só isso.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밀림은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미지의 장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Acho que era pegada do viado. 밀림으로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은 흔적. 아무래도 뭔가 찾은 모양입니다. 사냥개들이 뭔가를 찾았습니다. 나무 주변을 떠나지 않는 사냥개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네, 아, cutia tá aqui dentro dessa árvore aqui, ó. A gente vai cortar ela pra tirar ela que ela tá apertada aí. 통나무에 사는 동물을 잡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새 느낌? 사람 같아요. 사람 뼈 같아요. 사람들? 네. 이제 구멍을 낸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사냥감을 꺼냅니다. 세상에, 이렇게 생긴 놈이 들어가 있었군요. 먹을 것을 내준 자연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저녁상에 올라갈 사냥감 손질이 한창입니다. 사냥감으로 만든 요리는 채소를 곁들인 구이. 덕분에 가족들 모두가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가족이 함께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며칠 뒤 부자가 다시 밀림을 찾았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배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대신 나무에 오르는 아들. 가뿐하게 나무를 타는 폼이 며칠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가벼워졌습니다. 아, tá bom. Tá? Não, vá. Agora não tem limite. Agora não, agora tá bom. Tá ótimo. É que eu andei treinando, sou eu. Pra coletar isso aí mais rápido. Mas mesmo assim, obrigado e um ótimo desempenho pra você. Primeiramente Deus e depois eu açaí, né? Que tá sendo o ouro preto nosso aqui da região. A gente tem uma renda normal que dá para sobreviver tranquilo, graças a Deus. A gente se sente muito feliz por isso. É isso.